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교집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빅토리안 시리즈예요. 상자의 이미지부터 설레게 했던 아이템인데요. 구성품이 정말 많아 보이네요. 플레이모빌은 개봉 전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과정이 꽤나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상자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상자를 뜯었지만 매번 설레이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상했던 대로 부품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하늘색이 정말 예쁘네요. 한번 늘어나 보았어요. 하늘색, 주황색, 완성도 전에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서를 봐야겠죠? 비닐을 개봉해 줍니다. 설명서를 꺼내줍니다. 너무나 기대했던 벽 타일이에요. 낙서해 놓은 듯한 자국이 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자잘한 소품들이 정말 많네요. 쏟아 부어야겠어요. 짠! 빅토리안 시리즈를 열광하게 했던 메이드입니다. 노란색 스카프도 매주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자 앞치마가 안 보입니다. 알고 보니 다른 봉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속으면서 또 속았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머지 부품도 꺼내줍니다. 메이드의 모자와 앞치마를 장착해줍니다. 귀여운 꼬마도 등장했어요. 하늘색 모자와 초록색 리본. 쨍한 색감이 너무 좋아요. 마치 고우의 방이 생각나는 테이블과 의자들입니다. 고양이도 있네요. 본격적으로 조립을 할 차례네요. 와, 풀모의 정교함에 항상 놀랍니다. 조립은 항상 한 번에 끼우지 못하고 버벅입니다. 정교하게 딱 맞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앞뒤를 잘 맞추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고 화가 날지도 몰라요. 제가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연통과 화구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서랍까지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벽에 선반고리를 부착해 주었어요. 화로도 연결해 줍니다. 이번엔 싱크대를 조립해 볼게요. 그나마 간단해서 다행입니다. 싱크대도 벽에 부착해 줍니다. 세면대도 부착해 주었어요. 수도꼭지도 있네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또 하나의 선반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립 중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 초조해지고 있어요. 장식장도 조립해 볼까요? 설명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끼워봅니다. 틀을 먼저 끼우라고 되어 있네요.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마음이 초조해서 손이 더 말을 안 듣는 느낌이에요. 틀을 먼저 끼우니 창문이 잘 안 끼워집니다. 결국엔 순서를 바꾸어 조립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서랍까지 끼워주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죠? 의자 조립 들어갑니다. 간단하지만 4개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반죽 밀대도 있습니다. 우와, 소품 진짜 많아요. 수저, 포크, 나이프, 대가족을 위한 부엌인가 봅니다. 부엌 세팅 들어갑니다. 조리 도구를 걸어줍니다. 예쁜 주황색 컵도 걸어줍니다. 정말 작아서 걸기가 힘들었어요. 접시도 넣어주어야겠죠? 초점은 안 맞지만 조리도구도 세팅해줍니다. 부엌의 주인 그녀. 그녀의 손이 닿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귀염둥이 꼬마 친구, 나비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신사예요. 하늘색과 주황색 포인트가 들어간 빅토리안 키친. 정말 마음에 드네요. 빅토리안의 다른 시리즈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 지른 빅토리안 저택도 오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빅토리안 시리즈는 앞으로 더 많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꼬마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기양이 풀을 잘 먹는지도 봐야 했고요. 거위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도 봐야 했죠. 사과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언제쯤 사과를 딸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했죠. 산으로 들로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죠. 집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분주해 보였어요. 꼬마는 심심했을 고양이하고도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엄마에게 다정히 이야기했죠. 오늘 하루 정말 바빴다고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다고요. 꼬마는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다정한 그녀가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드디어 식사 시간이에요. 함께해서 더욱 맛있는 저녁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해지니 더욱 행복한 것 같아요.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즐거움이 가득한 맛있는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따뜻하고 배부른 저녁이 되기를 바라며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